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방에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5월의 끝자락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벽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 한국을 지향한다는 내용으로 복지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뛰어넘어 사회 복지 분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보성 지역 재활센터 정성권 센터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복지TV 전남방송 100풀코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지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과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장애를 가지고 26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했던 정성권이고요. 현재는 보성 지역자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나 환자 요양시설이었던 애양원 평안사를 시작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또 노인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 또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여러 군데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데요. 저는 밑에 팀원에서부터 좀 기관장까지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TV를 보고 계신 여러 장애인분들도 오늘 저의 어떤 얘기가 그런 희망과 용기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26년째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장애를 갖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게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장애를 입게 되셨을까요? 저도 장애인이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군대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을 때 공지합동훈련이라는 밑에 지상과 또 지하와 이렇게 전차 포병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훈련에서 전차포가 이렇게 잘못 떨어진 바람에 제가 이렇게 전차포 파편에 의해서 왼쪽 팔이 이렇게 절단되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왼쪽 팔이 이렇게 잘려 나갔는데, 그 팔을 안고 그 자갈길로 된 그런 굉장히 안 좋은 도로를 한 3시간 이상 지프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육군 현리 통합병원에 이렇게 갔던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 장애를 입게 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 오실 때 네. 한쪽 팔이 없으신 상황인데 혹시 직접 운전을 하고 오셨나요? 네, 운전을 하고 왔고요. 제가 이제 운전면허증 딴 것도 좀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정말 해냈다는 데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도 갖고 있는데, 아, 운전면허를 따는 거에 대한 자부심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가요? 운전면허 따기가? 네, 제가 첫 직장이 이제 92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네. 그 직장이 여수 신풍리에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든가 아니면 남의 차를 얻어 타고 이렇게 출퇴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되게 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제가 자가용으로 하나 사서 제가 직접 운전하고 출퇴근하고 업무도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운전 학원을 찾아갔으나 거기 운전 학원에 있는 직원이 저같이 한 팔이 없는 장애인은 면허증을 딸수 없다고 자꾸 거부하고, 그렇지만 너무 따고 싶은 욕심에 또 찾아갔으나 또 거부를 당하고, 네, 그러나 세 번째 이렇게 찾아가서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다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높으신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얘도 한 팔이 없지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제가 일반인이 연습하는 똑같은 그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획득을 아, 했습니다. 그럼 따로 차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할수 있는 그 차량을 가지고 직접 면허를 따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도 서툰데 막 오른손 갖고 왼쪽에는 깜빡이 이렇게 해야 되고 또막한 손으로 이렇게 또 윈도우 그것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막한 손으로 되게 바쁘게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면허증을 이렇게 땄는데요. 제가 이렇게 땄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뻤지만은 저를 보고 그한 팔이 없는 장애인분들이 또 우리
그 주변에는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있었고 또 친구 아는 분도 뭐 전국에 한판, 네, 있으시겠죠. 장애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따는 걸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두 분이 운전면허증을 딴 거 보고 참 보람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갖고 취업을 하는 것도 어렵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30년 가까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처음에 장애를 갖고 정말 취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네. 말 그대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렇게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했으나 장애인은 이렇게 안 받아주는 회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훈청 취업활성과에 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국가유공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큰 회사에 이렇게 취업을 시켜줬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전날 마음도 들뜨고 막 목욕도 하고 옷도 새로 양복도 맞춰 입고 출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소파에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그 6시가 다가오고 퇴근 무렵이 되니까 이제 그 회사에 아마 한 상무쯤 되는 높은 직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장애인은 필요 없다고 아주 막 큰 소리로 막 면박을 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 주변에는 한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100명도 가까운 그런 직원들의 눈초리가 저한테 쏠리는데 네. 정말 막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 걸 참고 이렇게 회사 밖을 나왔었습니다. 네. 예, 그때 정말 하늘이 파란지만 아닌데 정말 노랗기도 하고 어떻게 집에까지 걸어갔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럼 거기서 좌절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회복지 쪽으로 오시게 되는지 이제 절대 회사에 들어갈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집에 돈은 없고, 근데 제가 이제 한 팔을 잃은 보상금으로, 일시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받았거든요. 정말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포장마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혼자는 좀 요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아는 동생을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포장마차를 했는데, 그 동생이 이제 다른 일자리가 생각 떠난 바람에 네. 포장마차를 접고 그 출력소에서 이렇게 알바식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여수 의학원의 그 나환자시설 총무가 이렇게 비었는데 사람이 안 구해져가지고 그럼 나환자시설도 복지시설이었던 건가요? 이제 그곳은 이제 그냥 나환자 특유의 냄새도 정말 지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좀 꺼려하고 잘 안 가려고 하는 데였어요. 이제 또 그 당시에는 또 사회복지사 월급도 되게 적었고 제가 이제 초무면은 중간관리자급에 속하는데도 한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때 당시 월급이 30만 원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게 첫 직장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중증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그 나환자들이 늘 감사하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면서 내가 몸은 비록 이래도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 갈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막 늘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 그분들이? 네,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받으셨네요. 네, 그래서 나의 장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첫 시장을 잘 들어갔죠. 왜냐면 막 2중, 3중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기쁜 얼굴로 다니는데 이 팔 하나 없는 게 뭐라고 슬퍼하고 거기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네, 그건 아니다 싶어서 네, 그래서 총무회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자, 30년간 사회복지 하시면서 보람이 있었던 일들이나 에피소드 있으시면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좀 제가 이제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했을 때인데 중증장애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좀 갈 수 있는 곳이 참 이렇게 제한돼 있죠.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애
중증의 아이를 갖고 있으면서도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원하고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하니까 그래도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던 것이 가장 다시 한번 가고 싶었던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서 중증장애인 30분을 모집해가지고 2박 3일로 경주 또 뭐 충주 뭐 또 설악산 뭐 이렇게 또 서울 이렇게 이제 코스를 짜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정보지에다 이렇게 광고를 냈거든요. 네. 예, 그랬더니 이제 어떤 남자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 아내가 그렇게 농사 짓다가 탈곡기에 오른팔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팔이 절단이 됐는데 그 이후로 동네 사람 창피하다고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 이번 이 좋은 나들이에 우리 아내를 꼭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좀 한 팔이 없는 게 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 그분한테 정말 애정을 갖고 제가 이렇게 나들이에 꼭 참여를 시키고 싶었거든요. 네. 정말 우리 나들이 가기 전까지 거의 매일 전화하고 또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했는데 네. 정말 마음이 굳게 다쳤는지 절대 안 간다 그래요. 아, 그럼 결국 참여를 못 하셨군요. 네. 참, 정말 실망을 했었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잘 갔다 왔는데 네. 한 3년 후쯤 네, 제가 이제 복지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찾아와가지고 정성군 선생님이냐고 그래서 예, 제가 정성구입니다 했더니 예, 제가 3년 전에 예, 중증장애인 애추억찾기 행사할 때 네. 그렇게 같이 함께 가자고 예, 선생님이 예, 권유를 했는데 안 갔던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때 미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장애인 그 일자리 거기에 참여를 하게 돼서 면사무소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제 세상 나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도 저를 많이 칭찬해 주고 해서 정말 기분 좋게 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때 참 보람 느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네. 내가 계속 권유하고 뿌렸던 씨앗이 늦더라도 열매 맺는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되게 많이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역 지금 지역 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지역 자활센터의 명칭은 들어봤는데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지역 자활센터 어떤 곳인가요? 자활센터는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는 네,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 활기차게 이렇게 살아간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그 전에 건강했을 때 이렇게 혼자 밥벌이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약간의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집에만 계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길러주고 이렇게 교육도 시켜주고 또 창업 자금도 이렇게 만약 10만 원을 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갖고 또 이렇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도 해주고 네. 예, 자격증도 딸 수 있도록 학원비도 지원해주고 예, 그 좀 이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능력 있고 건강한 사람들하고 경쟁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예, 그동안에 이렇게 잘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자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어떤 곳인지는 알 것 같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지요? 그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요. 네. 또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위소득의 한 50% 정도에 못 미치는 그런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자활에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활센터를 들어보니 사회에 나가기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활센터에서 실패한 사례라든지 중독 포기자들 이런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이 자립한다는 게 목표고 자립하고 성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네, 많지는 않지만 아주 일부 이렇게 중독 포기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사업도 실패하고 직장도 이렇게 실직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돈도 없고 부채도 많고 또 그 주거 환경도 불안해가지고 막 월세도 못 내서 이렇게 막 정말 점점 코너로 몰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이렇게 그 술을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의존증이 생기고 또 이제 심한 사람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그 생활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우리 자활에 왔으나 자꾸 무단결석을 하게 되고 네, 그 생활을 끊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탈락하신 분들을 좀 아주 가끔 이렇게 네.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용기를 갖고 또 자기 절제력을 발휘한다면 정말 다시 또 환한 세상이 열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만 힘을 내시라고 이렇게 하고 싶고요. 정말 똑같은 조건 하에서도 하에 있는 어떤 우리 38살 되신 우리 박모 씨라고 남자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분도 정말 몇천만 원의 빚이 있었고 또 자기 집도 없었고 뭐 자격증도 하나도 없었고 막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 우리 자활에 와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나서는 개인 신용 회복 그런 네. 제도를 통해서 부채도 이제 거의 다 많이 탕감을 하고 탕감 받았고 또 자기가 이제 마음 놓고 살 집이 생겼어요. 오. LH 임대 아파트에 이번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편해졌어요. 자도 잠이 잘 오죠. 네. 예. 뭐 이제 불면증, 우울증 그런 것도 다 이제 고쳐져서 우리 지금 자활에 와갖고 이제 청소 영역하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밤에는 또 사이버 대학 다니면서 사회복지학과 입학해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되게 보람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음 사회복지사가 돼갖고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또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지금 장애인으로 살고 계신데 장애인으로서 살아오시면서 혹시 어려웠던 점 있으실까요? 네, 많았죠. 다만 태를 안 냈을 뿐인데요. 네, 제가 장애를 입은 게 아까 1985년도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때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일반 국민들이 장애인 보고 야, 쟤 병신 간다 그런 말을 참 쉽게 내뱉었을 때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일하면서 그런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막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신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더 상처가 심했고 정말 그게 한 6개월 이상 갈 정도로 밤마다 그게 막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이 미워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제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한 사람 그분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고요. 네. 또 어려우신 점이 있었다면은 또 기관장으로 일할 때도 그런 차별이 있더라고요. 사회 저희들이 지도층이다 그러면은 장애인에 대해서 훨씬 일반인보다는 더 열려 있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이 더 장애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관장인데 특히 직원들한테 무슨 상장을 수여한다 할지 뭐 상품을 수여하는데 한 손으로 주니까 얘는 보기가 벌성사납다. 이번에 계약 끝나면 바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취미생활 2년 만에 이렇게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바뀌게 됐고 또 제가 공공기관 센터 사무국장 면접했을 때도 최종적으로 최종 후보 1인에 올랐는데 떨어뜨려가지고 적격자 없음으로 나왔어요. 하도 궁금해서 이제 그 주변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면접 본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무국장 자리인데 한 팔로 이렇게 그런 직에 있는 것은 좀 이렇게 보기에 좋지 않다. 네. 그래서 탈락시켰다는 얘기 듣고
그때도 며칠 상당히 장애를 입은 지 오래됐지만 마음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말고 평상시 생활하실 때 뭐 취미생활을 하신다랄지 그럴 때 어려우신 점은 없으신가요? 네. 그런 장애에 대한 편견은 살다 보면 수시로 저한테 다가오는데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우리 일반인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장애인을 돕고 싶을 때는 아,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먼저 장애인분의 동의를 얻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애정이 넘쳐가지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저도 이제 뭐 당구를 치면 한 손으로 친구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도 해요. 근데 끝나고 이렇게 손씻으러 가려고 그러면 이리 오시오. 나가 손씻어 줄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손 씻는 데 가서 저 손을 막 씻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삼겹살 집에 가서 이렇게 상추쌈을 쌀 때도 저 혼자도 충분히 고기를 싸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막 굳이 막 불편할 거라 그러면서 막 상추쌈 싸갖고 주고 그 사람만 또 싸주면 괜찮은데 또 다른 사람도 싸주고 그러니까 막 나는 천천히 먹고 싶은데 또 주니까 또 준성의를 봐서 또 계속 먹게 되고 그러는데 상추쌈 하나 정도는 한 손으로도 충분히 싸먹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늘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생각 먼저 하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잠깐 당구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전남 순천에서 열린 장애인 체전에도 출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좋은 성적 올리셨을까요? 아, 좋은 성적을 못 얻었습니다. 그 군대 가기 전에, 팔 다치기 전에 그 당구 80을 쳤습니다. 네. 네, 그건 좀 약간 잘 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군대 갔다 오니까 젊은 저 친구들은 전부 이제 만나면 당구장을 가는 거예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당구 구경만 하고 게임돌이다 그러는데 게임돌이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 자신이 재미없고 그렇게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당구 연습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니까 같이 당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두 손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다 물리치고 제가 가장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장애인 체전에 나가셨을 때는 우승하시기를 빌어봅니다. 네. 자, 복지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이 많으시고 장애인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복지 정책을 물론 큰 것도 있지만 아주 작은 데서부터 우리 일상생활을 가장 제약하는 거에서부터 이렇게 고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그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첫 장벽이 뭐냐 그러면 밖을 나가는 것입니다. 아. 밖을 나가면은 이제 도로 인도하고 차도하고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접하는 모든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나 이제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이 굉장히 어렵죠. 네.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또 식당에 갔는데 또 이렇게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식당. 아, 턱에 있어서? 경치 좋은 곳 놀러 갔는데 화장실이 휠체어가 안 들어가고 뭐 그런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차츰차츰 고쳐나가고 사실 그런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나 또 지자체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준다면 그런 데서부터 이렇게 해결이 되고 또 장애인들이 많이 보이면은 그 편견도 더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유니버셜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누구나 다 편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해보겠는데요. 현재 후천적 장애인이 90%고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한때는 큰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장애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안 했을 때였죠.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때. 근데 제가 장애를 입고 나니까 그 꿈들을 하나하나씩 포기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네. 근데 아까 아나운서님 얘기했듯이
후천적 장애인이 90%입니다. 어. 그리고 언젠가는 100%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나이가 들면 시력도 안 좋아지고 기억력도 안 좋아져서 지능도 저하되고 뭐 다리에 힘도 없어지고 뭐 팔 힘도 없어지고 다 장애인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장애인들을 보면 나도 언젠가의 나의 모습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대하다 보면은 나도 언제 그 다음에 장애를 입었을 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떤 나가 장애인이니까 나한테는 특별한 혜택을 더 줘야 돼. 네. 그런 수혜의식만 갖기보다는 스스로 좀 실력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의 시선도 많지만 장애인 스스로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의 벽도 상당히 높습니다. 먼저 장애인들이 그런 벽을 먼저 내리고 다가섰으면 좋겠고요. 저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한 친구들보다 더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9시다 그러면 늘 30분 먼저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늘 1등으로 출근하는 것을 즐겨 했고요. 어려운 일, 큰일 같은 것은 제가 하겠다고 막 제가 그 업무 맡겠습니다고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네. 그리고 자격증도 남들이 안 딴 거 하나로 더 따려고 노력했고 네. 그랬을 때 기회도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센터장님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희망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사회나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정말 지금보다는 더 열려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변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뛰어난 인재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 정말 큰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그런 중증 장애인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평생을 중증 요양시설에서 정말 허탈한 마음으로 지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유일하게 네 번이나 해서 정말 지금도 모든 미국인들이 사랑하고 기억하는 루즈벨트 대통령도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정말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으면 그분도 결코 그런 미국의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더 좋은 사회로 이끌어 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도 우리 일반 국민도 한층 더 노력하고 그런 용기를 가져라고 서로 응원하고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애를 갖고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보성지역자활센터 정성권 센터장님과 함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을 없애고 모두가 행복한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